Hide in my music, forget the day, and dream of a girl I used to know. I close my eyes and she slipped away.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3월 8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네, 낮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그래요, 주께스님. 아무 때나 막해요. 특히 이제 그 예전처럼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 금요일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세대 차 나는 건데 옛날에 토요일이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오전 시간 같은데 날씨 좋고 이럴 때 하는데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죠. 네. 뒤에 있는 게 실사예요, 실사. 네, 뒤에 있는 풍경이 바람 많이 불고 약간 추워요. 내일 또 춥다고 그러네. 일단 오신 분들, 자, 예전처럼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마이크 하나만 바뀌었을 텐데, 아, 광수 교수와 마이크 하나만 바뀌었을 텐데 달라졌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콘텐츠가 없는 방송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 심스 어서와. 원래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좀 지금 뭐 아무 때나 해뭐 어때. 심스 괜찮지? 집에 와서 체력 회복 많이 했지? 오늘 오신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 들려드렸던 곡은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오늘 같은 날 학창 시절 이제 학교 끝나고 아 이제 주말이다 그러면서 아 다니면서 어쩌다가 좀 일찍 끝나면 그팝 틀어주는 시간에 들으면 너무너무 좋았던 곡이에요. 밴드, 헤비메탈 밴드죠. 미국의 보스턴, 네. More Than a Feeling 들으셨습니다. 자, 정경현님 1등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말장님 어서오세요. 아, 말장님 2등. 아유, 말장님 오니까 좋네. 소령님 3등.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켰을 때 아무도 없어서, 아, 그래, 다시 듣기 들으세요. 그러고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유, 쭉 들어오시네. 네. 자, 그 다음, 심바 4등. 말장님 행복해요. 아유, 행복하시니까 진짜 좋다. 오늘 이어폰으로 들으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예. 정경현 님도 소리 크게 들으라서. 예전처럼 님도, 광수기도, 뭐, 광수기는 아는 노래 많을 거야. 뭐, 다 아는 노래겠지. 아, 네. 뭐, 이게 불 들어와요. 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끄고. 네. 그래서, 예전처럼 굳이 컴퓨터에서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껐다 켰다 뭐 잊어버려서 목소리 안 나고 목소리 나고 있는데 딴짓하고 딴소리 들어가고 이런 일이 좀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몰라요. 가다 보면 별 일이 일어날지. 자, 두 번째 곡 내드릴게요. 두 번째 곡. 오늘 같은 날 이런 이렇게 바람이 좀 스산하게 불고 또 기온도 좀 떨어진다고 하죠. 네. 그럴 때 거리를 걸을 때, 아니면 밖에 쳐다보고 있을 때, 이 노래 잘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퀸의 곡입니다. 39. 제 나이인가?
fear, never cry. Don't you hear my call? Though you're many years away, don't you hear me calling you? Write your letters in the sand for the day I take your hand in the land that our grandchildren knew.39 들으셨습니다. 아, 우리 심사틀리의 드림밴드랑 용기랑 내일 토요일 날 이태원에 있는 모처에서 이름이 뭐더라? 비틀즈? 비틀즈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가서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연. 자, 여러분 아시죠? 여기 분들 다 아시죠? 네, 광현이는 진격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올해 좀 우리랑 많이 공연할 때 좀 하려고 좀 준비 좀 하고 있어요. 올해는 여러분들 신년 초 전에 이제 계획들 많이 세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24년 계획은 2023년이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2023년 겨울부터 준비를 했는데 다른 해에는 목표가 그렇게 컸나? 크지 않았어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음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의 성사가 제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올해는 이게 목표가 뭐 너무 컸나? 네. 이건 제가 다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생각보다 좀 진행 상황이 좀 느리네요. 네. 느리면서도 막 머리만 복잡해. 이럴 때 나 마징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최소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이 편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큰 욕심이나 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뭘 바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었으니까요. 바라는 건 있긴 있지만 이제 네, 잉쿵러브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은 가끔 이렇게 막 시간을 오전으로도 했다가 오후에도 했다가 기분 좋을 때막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기분이 좋으냐? 좋아요. 일단 그냥 여러분 오시면 좋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음악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고 또 지금 또 퇴근 시간이라 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어폰만 들으셔도 노래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듣고 싶은 노래, 그다음에 여러분이랑 같이 들었으면 하는 노래 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자, 두 번, 이 지금 들려드릴 곡은 제가 별로 안 들었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옛날에는 뭐 이게 뭐야, 댄스도 아니고 막 한참 헤비메탈 좋아서 연주하고 막 이럴 때. 아, 좀 그런데.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한 맛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주 몇번 들었는데 영화에서 봐서 그런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곡 들으면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이 막 꿈꾸는 그런 도시, 그런 삶, 그런 걸 아주 그 아주 모던하고 막 도회적인 느낌으로 부른 노래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같이 골라봤습니다. 제퍼슨 스타쉽? 이때는 그냥 스타쉽이라고만 했었던 것 같아요. 스타쉽의 We Built the City. 같이 들어보시죠. 이거 봐, 심스. 마이크 바꾼 뭐 하냐고. 마이크 바꾼 뭐 해. 드디어 한건 했네. 이거 보고도 몰라. 이거는 불이 들어오거든요. 네, 보세요. 저 이렇게 탁. 불을 켜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네. 뭐 하냐고. 네, 그랬잖아요. 어제, 화요일 날. 마이크 바꿔도 완벽한 방송은 없다. 네, 무슨 얘기 했냐면, 짜증나. 이거 또 해야 되겠네. We built a city, 이거. 아니, 불도 안 보여. 네. 그거, 무슨 얘기냐, 그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영화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냐고. 아, 검은 양이님도 어서 오세요. 판타지 영화 보면서 그때 아,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잖아요. 네. 인공러브님. 네. 투캐츠님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퇴근 시간 맞춰서 뭐 퇴근 일찍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5시면 뭐. 그래서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음악 들려드리는 제가 듣고 싶은 음악,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음악 들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판타지 얘기하다가 말한데. 아니, 얘기는 그래요. 아까 컨텐츠 상의 이야기는 연령대랑 상관없이 컨텐츠는 되게 필요한 것 같다. 왜냐면 항상 설레게 하고 사람 기분을 업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영화 마네킹에 봤었던 것처럼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고 그리고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 그런 상상, 비슷한 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마음이 사람을 항상 이렇게 에너지틱하고 밝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이 위에는 다 뭐, 노래 얘기, 그 주케스님이 이제 항상, 한창 지금 이제 음악계에 도전하시고 계시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노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뭐 노래나 악기나 연주나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진심으로 좋아야 되고, 진심으로 좋아서 거기에 올라갈 때까지 열심히 해보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들려드린 노래는 잘 선택한 것 같아. 제가 그냥 듣고 막연히, 어렸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사람이 할수 있는 건가? 야, 진짜 멋있다. 좀더 이제, 뭐가 뭔지 알고 난 고등학교 시절에는, 와, 진짜 저거, 너무 보기만 해도 너무 좋다 했던 걸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좀 지나서. 그거를 위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또막 이렇게 저렇게 내 스타일로도 나와 해보고 싶다. 막 이래서 음반까지 제가 담긴 거예요. 이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이곡 들으시고 밟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범칙금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자, 제가 이 곡을 위해서 보컬, 기타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악곡도 묶어서 음반에 넣었던 곡, 디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블랙홀 버전 들려드릴게요. 네, 들어보시죠. 밟지 마세요. 네, 밟으면 무조건 돈 나갑니다. 아이고
제가 하이웨이 스타 블랙홀 6집에 있는 블랙홀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 앤드님도 어서 오시고, 주키스님. 이거, 이게 6집 때 넣어서 발표했었거든요. 여튼, 하이웨이 스타 정식 음반으로 낸 게, 메탈 처치, 그 다음에 블랙홀, 그 당시에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 그냥, 모르겠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 제가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에 좀 더 많은 흥미를 가져주셨어요. 왜냐면, 오리지널을 살리면서 새로운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셨었어요. 네, 검은 양이님, 오늘은 제가 곡을 다 골라놨어요, 일단. 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날 이렇게 특별히 하는 시간은 신청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숭구리 당당님인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진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잠시 자, 투캐츠님이 너무 반갑고 미안하기도 하고 2년 됐을 거예요.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낙원산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음악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그때 조심스럽게 진짜 공손하게 모든 예절을 다 갖춰서 본인이 쓰고 있는 곡이 있는데 피처링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때는 뭐 코로나 기간이라 우리가 하는 공연 외에는 스케줄이 막 바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면서 못 해줬어요. 네,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있었는데 블랙홀 이렇게 좋아하시고 있었다니. 투캐츠님 영상 봤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어요. 그리고 새우 통해서 그걸 받았는데 제 메일에서 안 열려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새우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시 한번 그 링크가 안 열리거든요. 저한테 한번 다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저 혼자 보기 아까웠었어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보내주세요. 구글 드라이브 그 링크가 권한이 없는 걸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투캐츠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 박수는 다음에 같이 볼 때 여러분들이 박수 엄청나게 치실 거예요. 네. 금밤의 서정곡을 스피드 메탈 버전으로 해놨거든요. 이것도 멋지더라고요. 자, 이 다음 곡 한번 들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이 블랙홀 곡이나 외국 곡 들려드리는데, 사실, 깊은 밤의 서정곡 정규 시간에는, 아, 고마워요, 투캐츠님.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블랙홀 곡 위주로 해서 이렇게 실시간 자체를 광고 수입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다른 곡을 하면 그게 저작권이 걸리거든요. 근데 금요일 이런 방송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을 안 한다고 딱 까고 하기 때문에 덮고 하기 때문에 외국 곡을 틀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 방송에서 또 국내 곡은 좀 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 인공러미님 그러면 안 돼요. 네. 퇴근길에 우리 노래 크게 틀고 있다가 과속 카메라.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그래도 자 지금 이제 또 들려드릴 노래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블랙홀이 발표했던 그 커버곡들 한번 속 시원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정말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 노래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92년에서 92년 3, 4년 이 정도까지 모든 공연에서 다 불렀던 곡 같아요. 파이널 카운트다운 블랙홀이에요. 네, 들어보시죠. 왜 안 나와 또 얘는? 네.
네, 파이널 카운트다운 들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나왔을 때 아우 공연장마다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해서 블랙홀 공연 당시에 보러 오셨던 분은 다른 곡좀 해라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정말 좋아했던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제가 이준현님 너무 감 아니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 아시죠? 컨텐츠 남발이야. 네, 제가 분명히 뭐 땡땡땡 해놓고도 한다니까. 네, 투캐치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제가 후배들 터전을 잡았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좀더 해서 진짜 정말 순수하게 다른 거안 하고 가장 어렵다는 헤비메탈 그 신만 해서 그래도 저만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이정표가 됐을래나?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그때는 막그 후배들이 형이 그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조금만 하면 형처럼 되겠네. 형 고마워요. 이러면 이제 그때는 저도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서 너무 고맙다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 들으면 좀 민망해. 쑥스러워. 네, 숭구리 당당님 감사합니다. 자, 주키스님 한곡 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오히려 뭐 블랙홀 초반기보다도 한참 돼서 한 2000년쯤 넘어서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안 했거든요. 너무 너무 유명한 노래이고 그다음에 그냥 헤비메탈이나 하드락 뭐락 이렇게 기타 주면 칠줄 알아? 하면 무조건 이거 쳤어요. 짜짜 짜. 그래서 안 했었는데 막상 이 곡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블랙홀이 하면 잘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공연 때 많이 했던 곡이에요. 2010년, 15년 중반까지도 공연장에서 항상 했던 곡이에요. 원곡도 좋지만 블랙홀 스타일로 하면 또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스모크 온더 워터라는 곡이거든요. 이 곡이 또 이렇게 스피드로 붙으니까 또 괜찮네. 디퍼플을 직접 볼수 없으니까 블랙홀을 대신해서 대신 체감하자.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스모크 온더 워터 블랙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블랙홀의 스모크 온도도 좀 화끈하지 않아요? 예. 아, 제가 그 디퍼플 원곡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 그 이 곡을 가지고 무대에 세워야 되겠다 했을 땐 뭔가 좀 블랙홀 스타일을 좀 많이 넣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그래요. 그 부른 사람이 이 오리지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누가 해도 오리지널을 넘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연주할 때는 일단 우리 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곡을 너무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세요 운전 조심하고 지난주 얘기 들었지? 진짜 조심해 알았지 세호야. 속이 쓰리다 내가. 자, 무슨 얘기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 공연 때 뭐 다른 팀들도 그러지만 뭐 100곡이 넘는 창작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정말 아끼고 존중하는 노래 이렇게 많이 해요. 네, 한 곡 더 들어보시죠. 뭐 들으신 김에 네. 자, 이 곡도 역시 음반에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장르적으로 전혀 안 맞거든요. 근데 음반에 넣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아예 맞아. 이 곡을 통해서 아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 음악이라는 건 다 근본점은 같구나 했던 곡이에요. 음반에도 넣었던 곡 블랙홀의 비너스입니다. 원곡은 쇼킹 블루이죠.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헤비메탈로 해보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면 안 나와요, 얘가.
비너스 들으셨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김미란님 때문에 가끔 이렇게, 아니, 금요일날은 진짜 저녁 때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하실 일도 너무 많고, 다음날이 또 주말이고, 그래서 또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또 오전 시간 아니면 이제 오후 시간 이렇게 하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실시간 방송이 어떤 커다란 뭐 목적이나 뭐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여러분들이 와서 음악 듣고, 이렇게 일하시면서 일하는 거 하고, 이러기에는 금요일 날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아요. 종종. 그리고 또, 저희는 사실 제일 우리랑 만나는 거를 제일 권하는 게 공연장이거든요. 사실 공연으로 시작한 팀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장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공연했던 실황을 가지고 블랙홀 TV 시간에 공연 실황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나머지 이 시간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그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정보도 주고받고 이런 시간입니다. 네. 잘 됐네요. 네. 아, 그리고 또 생활의 정보인데, 제가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이제 자동차 관련인데요, 일단 사고가 났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 가지고 계신 차가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보험사 자차를 들고 계시는 분들 1년 보험료가 꽤 되시잖아요.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은 거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한 곡 더 들으시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 또 뭐 어쿠스틱으로 할 때는 무조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가끔 그냥 요즘에 블랙홀리 공연 때 뜬금없이 넣기도 하고, 언제 불러도 이렇게 막 호흡도 되고, 일단 워밍업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노래 꼭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인공러브님, 혹시나 이제 계속 막 스모크 온 더 하이웨이 스타 파이널 카운트 막 달리다가 집에 도착했을 때 상기되는 얼굴로 집에 들어가서, 야 얘들아 아빠 오늘 딱지 두 개 뗐다, 이거 아니잖아. 네, 좀 조심하라고 좀 차분한 노래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Knocking on Heaven's Door. 아, 이것도 라이브 실황이에요.
나킹온 헤븐스톨 들으셨습니다. 예. 자, 인공러브님. 저도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예. 특히 뒷부분. 네. 뭐, 이렇게 뭔가 통한다 생각해서 결혼했더니만, 어떤 취향 빼고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취향도 안 맞는다고 그러던데요. 아유, 엄마를 갖다가 제가 아빠라고 했으니,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해드릴게요. 저도 몰랐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차가 사고 났을 때, 다 하는 거는 일단 보험사 불러서 그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수리가 진짜 막, 많이 나오는데, 보험료로 처리해서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자차 들어있는 거를 폐차를 신청하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차량 가격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훨씬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차라리 보험 드신 분들은 그 금액으로 차를 바꾸시더라고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보험은 무조건 뭐 이렇게 됐으면 보험 우리 뭐 차 이렇게 인수해 가잖아요. 거기 가서 수리를 하실래요? 수리 내역 보면 뭐 진짜 뭐 거의 조금만 해도 외제차 같은 경우는 막 무조건 1,000만 원대 가까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연식이 좀 오래되면 차라리 폐차 시킨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는 보험금이 나와요.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 수리비 나온다. 그러면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그걸로 차를 바꾼다거나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 그거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몰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차 다니시다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일단 한번 보험사에서 꼭 물어보세요. 지금 이런 됐을 때 폐차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본인도 깜짝 놀라실 만한 정도의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고로 팔았을 때 정도 가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당황하시지 말고 꼼꼼히 살펴주셔야 돼요. 몰랐어요. 네. 자, 이제 다음 곡 넘어 들어가겠습니다. 김은지님은 뭐 맨날 반대야. 뭘 해도 반대고. 자, 오늘 한 번 더 할까? 입금했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곡은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말이잖아요. 주말에 어울리는 곡들 제가 좀 선택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곡. 주말 이렇게 좀 우리 인국러브님 그 엄마니까 주말 처녀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취향도 이러니까 멋지게 차리고 모든 사람한테 뽐내세요. 됐죠? 네. 그냥 셀레브리티 스킨. 네. 인국러브님이실 거예요. 아, 선우벨님 어서 오세요. 예. 잘하고 계시죠? 네. 자. 홀의 곡입니다. 블랙백오 홀이에요. 네. 너바나의 컷 코베인 부인이었었죠? 네. 아,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불이 들어왔습니다. 미치겠다. 엔진이 언제 들어왔어? 야, 엔지니어 진짜 최고야 진짜로. 아 이거 주말이 너무 즐겁네 오늘. 아 나도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제 6시 41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랑 매 관찰력으로 이렇게 쫙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피곤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냥 피곤이 한 방에 날아가네. 불심으로 대당 단결. 어서 오세요. 예. 네. 일주일에 세 번 하는데 오늘은 금요일은 좀 일찍 할 때도 있고 오전에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좋은 노래 좀 이렇게 같이 듣고 퇴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좀 기분 좋으시라고 노래 들려드리고 있어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네. 이 곡은, 노을 지는 그런 시간, 도심이건, 뭐, 타 지역이건, 뭐, 아니면 농촌 지역이건, 산간 지역이건, 이 노래 들으면 마음이 애잔하고, 좀 차분해질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DJ, 저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었었어요. 그 공연 자체가. 아니, 공연이, 방송 자체가. 그 KBS의 음악세계 음악 24시 막 이렇게 하셨던 DJ 정영영님이 시그널로 쓰셨던 곡이에요.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제스로틀하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한 명곡이죠. 차분해지시고 기분이 이렇게 뭔가 노블해지실 수 있는 음악 한 곡 해드릴게요. 엘레지 드릴게요. 지금 6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바람도 불고 내일 그 영하권의 체감을 보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따뜻했다고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가볍게 입고 나가면 되게 추우실 것 같아요. 내일 주말은 무조건 잘 지내세요. 네, 주말 잘 지내시고 내일은 기분 좋게 그리고 좀 약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하루하루가 살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또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산 것처럼 계속 이어가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함보다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지내신 것처럼 늘 이 시간 뭐 지금 시간 지나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항상 앞으로 긍정적으로 또 기분 좋게 살아가시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언젠가는 이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룬다는 게 꼭 자기가 원했던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삶이 아닌가 싶어요. 네. 불심으로 대단당연히 광주 분이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불심으로 대동단결님, 그리고 여기 또 가끔 애그랑님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박철웅님도 광주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인터뷰가 하나 있거든요. 인터뷰가 뭐냐면, 요번에 광주 5.18 그 40주년 이래요. 그래서 그 각지에 관련된 뭐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서 광주 5.18 재단이랑 제가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 일대사회 갈등 그쵸? 그리고 또 이게 저는 그냥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광주의 아픔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자체의 아픔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효숙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효숙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네. 김하림님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네. 와서 같이
지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블랙홀TV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시는 것도 여러분 선택이시고 가시는 것도 선택이시고 그것도 그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부담 가지시지 마시라고요. 여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자, 효숙님? 예, 진짜 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효숙님 드럼 연습 잘하고 계시죠? 네. 올해는 다시 한번 이제 로그인 프로젝트 슬슬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잊지 말고 계세요. 네. 언젠간 곧 호출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자, 이 다음 곡. 사는 거, 있나요? 그냥 가장 정답.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그냥 사는 거다. 맞아요. 근데 그 그냥이 그냥은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살았지만 그 자체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세상을 다 지배하는 하나 요소가 되는 역사잖아요. 자, 그게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그냥 살았지만 절대 그냥 사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네. 그러셨구나. 들으시죠? 일단 기분, 저희도 이 곡 나왔을 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조비의 It's My Life예요. 진짜.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A silent prayer for faith departed. In the crowd, you're gonna hear my voice when I shout it out loud. It's my life, it's now or never. I ain't gonna live forever.
It's My Life 들으셨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뭐 제가 It's My Life 하면서 뭐 인생에 대해서 주절주절 탁 쓸데없는 소리고 저보다 더 잘 살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자, 다시 저는 이제 여러분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곡을 이제 들려드리는 게 맞아요. 네. 몇 장이 아니야. 5시 반 넘어서 했어. 네. 자, 이 곡은 제가 봄에 왔을 때, 봄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개나리 진달래 피고, 날씨 따뜻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차도 없고 그런 정말 쩌리 시절이었었거든요. 제 친구가 와서, 아, 네, 대동단결님 어서오세요. 네. 다음에 꼭 오세요. 예. 그리고 광주 공연도 저희가 8월 달에 있어요. 네. 광주 공연 때 꼭 오세요. 예. 네, 맞아요. 인공러비님. 여튼 한 38분인가 이 정도 됐어요. 예.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랬을 때, 자, 우리 오늘은 인공러비님이랑 이제, 아, 전영민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인공러비님이 이제 제가 이 날씨 좋은 봄날에 싹 갔을 때 거리를 착 멋지게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뭐 기분이 벌써부터 좋아져요. 네, 위트니 휴스턴 곡이죠.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너무 노래도 잘하고 아무리 들어도 좋은 노래 같아요. 저한테만. 들어보시죠.
네, 위트니 휴스턴의 곡이었습니다.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예, 아유, 제가 좋아했어요.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추워지고 기온도 떨어질 거예요. 내일도 춥대요. 그리고 뭐 새벽에 영하 6도? 뭐 이 정도까지 간대요. 예. 일교차 조심하세요. 이 다음 곡은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네.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나 이 노래 맞춰서 춤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기 몇 년 이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그런 곡이 될 수 있어요. 네. 못 들어보신 분은, 처음 들어봤는데, 자, 제가 위트니 휴스턴도의 곡도 봄에 좋아했지만, 봄에 한 밤에 이 노래가 약간 이렇게 몸을 흔들게 할 수 있는 곡이 됐기도 했었던 곡이에요. 오늘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어떨까? 제가 준비한 곡이에요. 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아시는 분 제목 한번 써보세요. 네. 엔지니어는 매크로 돌려가지고 곡 쓰지 말고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못 맞추면 써줘. 한번 들어보시고 아시는 분들 제목 써주시기 바랍니다. No one to worry about. 김은진이 끄라면 절대 안 끄지. Let me sing in the sunshine. Let me sing in the rain. Let me sing and let me dance down. Let me sing it again. Let me sing in the sunshine.
자, 예상외로 모르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네. 이게 80년대 그때 당시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이게 댄스곡이었었거든요. 댄스곡인데 이때만 해도 댄스곡 한 90년대까지 뭐 댄스곡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 실제 연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앞부분 이렇게 보면 락 메탈 같아요. 근데 락 메탈이 기조가 깔린. 네. 인공러브님께서 하숙생은 알 텐데 연장근무증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바 아니에요. 자, 엔지니어님이 드디어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자, Let Me Sing이라는 곡이고요. 자, 에밀리 스타라는 뮤지션의 곡입니다. 예. 아니, 롤라장 댄스도 아니고 뭐 그렇게 유행됐던 곡은 아니고 꽤 유행됐는데 그냥 듣기 좀 약간 신나고 막 그래서 분위기도 밝고 그래서 조금 유행했던 노래이긴 한데 오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지금 7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인국러브님이 젊으셔서 그래요. 네. 인국러브님은 90년대, 2000년대에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자, 이 다음 곡은요. 이것도 역시 이제 봄에, 저한테는 봄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아까 얘기했던처럼 제철의 시절, 제가 답답하고 막 음악 때문에 밥끼리 막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와서 친구 차 타고 드라이브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노래. 이 노래가 그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제목부터가 그래요. 스탠바이 미,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네. 자, 여러분 스탠바이 미 하실 거죠? 반대로 저도 여러분 곁에 스탠바이 유 드릴게요. 지금 7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뭐 다 나오셨겠네. 스탠바이 미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요. 옛날 노래들이 기분을 그쵸. 인공러브님 모르는 게 당연해. 자,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존 레논의 목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스탠바이 미. 나와요 또.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So I won't be afraid, no,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네, 스탠바이 미 들으셨습니다. 프로필 사진 보니까 순구리 당당님 처음 뵙는 분인 줄 알았더니 토토맘님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니면 할 수 없고 네, 온갖 콘텐츠를 오늘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자, 이 다음 곡은요. 메탈 밴드들이 내놓는 정말 주옥 같은 발라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건 주옥 같은 그거를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옥, 그거는 천천히 발음하셔야 맞습니다. 주옥 같은 곡들, 명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음악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 특히 아까 마일드로즈 말씀해 주신 그때 당시 이제 90년대 이때쯤 80년 말에서 90년대쯤에 네. 왜 하필이면 순구리 당당 김정열 씨로 평소에 이렇게 그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절할 때 그렇게 절하세요? 네. 네. 그때쯤에 들은 이 노래 아마 저한테는 뭐랄까요 뭐 해외의 투해분도 있고 뭐 스콜피언즈 곡도 있고 막 많이 있지만 가장 이렇게 젊은 날에 고뇌했을 때 고뇌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던 곡이에요. 그 곡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다 아실 거예요. 신데렐라의 곡 중에서 Don't Know What You Got 들려드릴게요. 지금 7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의 곡 Don't Know What You Got 들으셨습니다. 예. 테이프 얘기하는구나.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하게 그 뭐 물건을 막 수집한다거나 뭐 이런 취미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기종이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포맷을 좀 바꾸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어요. CD로 넘어갔을 때는 CD로 바꿨고 이제 LP에서 뭐 CD로. 그리고 LP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LP는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LP는 좀 놔둔 게 있어요. 네. 테이프는 단 하나도 없네.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CD도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뭐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예전에 테이프 있었을 때는 운전 뭐 이렇게 장거리 다니고 그럴 때 정말 테이프 그것도 60분짜리 있고 90분짜리 있고 또 그 메탈 테이프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음질 때문에. 그랬을 때 공연 많이 다니고 그럴 때 듣기 위해서 테이프를 녹음을 해요. 네, 녹음을 해가지고 그 앞뒤로 꽉꽉 채우는 거죠. 좋아하는 노래.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한 테이프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준비해도 한두 달 투어 다니고 이럴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추려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CD로 넘어가서는 CD도 처음에는 나왔을 때는 뭐 공 CD라는 개념 없었을 때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뭐 가게나 이런 데 갖다 주면 CD에 뭐 곡을 구워서 막 주고 그런 것도 성행했었었고 나중에 이제 MP3로 바뀌면서 컴퓨터 보급되면서 이제 CD도 자체적으로 CD에다가 많은 용량의 곡들을 내면서 자동차에 CD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고 지금은 USB 그 뒤에 이제 USB로 더 많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지금 USB도 아니죠. 그냥 블루투스로 자기 휴대폰에 있는 음악이라든지 무선 스트리밍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앤듀님 제가 청주교인데 제가 발음식을 진짜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 저는 이제 뭐 특정 종교인은 아닌데 저 종교를 다 모든 종교에 대한 존중하거든요. 보면 되게 말씀하신 거라든지 뭐 살아 오신 그런 활동들이 되게 공감 가고 존경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교 목회자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랑 되게 관계가 좋으세요. 네. 그리고 인공러브님 또 제가 없는 게 테이프뿐만 아니고 CD도 별로 없어요. 예. 왜냐면 뮤지션들 다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 앨범이 나오면 이제 멤버들한테 이렇게 회사에서 주거든요. 소장하라고. 근데 그게 하다 보면 홍보를 위해서 아 그 자료 좀 쓰게 좀 달라고 이러다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저희 앨범을 그 소장도 해야 되고 제가 들어야 되니까 돈 주고 샀어요. 네. CD 같은 경우.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모아놓고 있어요. 왜 이래 얘는. 그래서 없어요. 최근에 있는 제가 냈던 앨범들도 없는 게 한 두세 개 있나? 다 모았는데. 그래도 뭐 해야죠. 자 이제 7시 27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퇴근하셨을 때 조금 일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모든 업무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업무는 일하시던 데 내려놓으시고 집에 오시면 꺼내지도 마시고 주말을 오로지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쓰세요. 기분 좋게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이 곡 딱 맞는 것 같아. 네. 그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실 때 얼마나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세요. 하지만 집에 가면 나를 반겨주고 안아줄 누가 있어요. 네. 바로 그 기분 만끽하시면서
주말도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저는 뵙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면 공연이네. 네.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자, 마지막 곡. 커팅 크루의 곡. I just died in your arms.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꼭 나와라. 얍! Yep.